어서 와. 가족 모두의 면역력을 위해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미영 씨. 먼저 체온 균형을 위해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한다는데요. 밖에 있다가 실내에 들어왔을 때 기온차가 너무 많이 나면 몸에 무리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온도를 낮추고 대신에 이제 체온을 기르는 힘을 기르는 거죠. 오늘 특별한 보양식을 준비했다는 미영 씨. 맛있는 소리를 따라가 보는데요. 오늘의 요리가 바로 삼겹살인가요? 저의 특별한 슈퍼푸드는 삼겹살 안에 있답니다. 면역력 지켜줄 건강식재료는 바로 인삼. 인삼은 예로부터 신비의 영약이라 불릴 만큼 약효가 뛰어난 한약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삼 속의 사포닌은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체내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바이러스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며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도와줍니다. 영양 만점 인삼, 더 맛있게 먹는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인삼과 채소를 가지런히 썰어주고요. 대패 삼겹살로 돌돌 말아주면 준비 끝! 삼겹살에 쌉싸름한 풍미는 더해지고 인삼 속 사포닌이 지방 분해를 도와 건강도 잡은 보양식 완성! 아이를 위한 디저트도 빠질 수 없죠? 좋아하는 과일을 인삼과 함께 넣고 우유와 꿀로 달콤한 맛 더하면 아이도 좋아하는 건강 쉐이크 완성입니다. 인삼을 활용한 건강 레시피 정말 쉽죠? 밥상에 언제나 함께하는 든든한 면역력 지킴이 인삼.